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현재 저는 앞쪽에 블루투스 스피커, 미라클 더 싱 제품, 무선 마이크, 현재 무선 마이크 에코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 그리고 유튜브만 실행시키면, 유튜브에 있는 노래, 어떤 노래든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금영, 태진 모두가 다 나오고요. 실제 화면으로 보여주고 한 곡 부르고 싶지만은 저작권 관계상 이렇게 설명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가솔린 모델, 풀옵션 모델이고요. 오늘은 합법적인 4인승으로 이렇게 개조되어서 출고 직전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좋아, 괜찮아. 어, 들어오러 잘 들어왔어. 나이스. 이야, 붙었다. 우와, 붙었어. 자, 골프하기 가장 좋은 계절 5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아트원 본점에 이렇게 야외 어프로치장 비춰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많은 분들이 골프장에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겠죠. 자, 오늘의 영상 담아볼 건데요.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ABP 컬러, 그리고 본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네요. 엔진 소리가 이렇게 조용한 걸 보니. 그리고 후속 쪽에도 한번 비춰보는데,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후속 디자인, 보조 제동 등 기아 순정과 한번 좀 비교 환영하고요. 자, 외부 쪽에는 늘 비슷합니다. 아트원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노블레스 솔라가드 반사 썬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 외장은 ABP 컬러. 항상 동일한 것은 외장. 하지만 안에는 GV060 본 차량도 역시 새로운 뭔가 작업을 했는데 동일한 작업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1열부터 차분히 열어보겠습니다. 자, 1열 열어봤는데 딱 보면 뭐가 빠졌죠. 무언가가 하나 빠졌는데 바로 보조 모니터. 자, 실내 색상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코튼 베이지를 선택을 했고요. 12.5인치 보조 모니터는 장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은. 1열에는 풀 트리밍, 그리고 네이비 컬러로 이렇게 버킷형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가 코튼 베이지지만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 시트를 했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영상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색상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쿠션, 30mm 이상의 쿠션 들어가고요. 그리고 버킷, 목베개, 이 세 가지 요건, 그리고 나파 가죽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촉감이 좋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해도 누군가 운전을 해야 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피로감이 훨씬 덜하다는 이유, 그래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1열 쪽 이렇게 비춰보고 있고요. 자, 바닥 쪽은 전체 바닥은 모노륨으로 되어 있고, 현재 순정 매트가 깔려 있는데 보시면 너무 안 어울리죠. 손님 오시면 분명 여기에 걸맞는 아트원 라인 매트를 선택할 거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는데요. 그건 추가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2열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열, 2열 동시에 이렇게 비춥니다. 자, 2열에는 GV059에 있었던 전동 시트,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 장치 시험 성적이 있는 전동 시트가 이렇게 두 좌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바닥 쪽 설명할 건데요. 자, 전동 시트 장착 시에는 이렇게 레일이 안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게, 넓은 레그룸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트 바닥은 그레이 컬러를 선택했는데요.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청결 유지 수월하며, 역시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을 할 정도로 견고합니다. 자, 앞쪽에는 이렇게 간단히 커버 매트가 되어 있고요. 요 시트 앞쪽에는 별도의 매트를 저희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은 시중에서도 얼마든지 예쁜 카펫 매트 구입해서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속 쪽에는 이렇게 아트 포켓, 사이드 쪽 비춰보면 사이드 쪽에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블랙 하대, 그리고 상부 쪽에는 블랙 컬러 원단 선택했고요. 그리고 풀 트리밍도 한번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열 2열 비춰볼 건데요. 넓은 레그룸 전동 시트도 시연해 보겠습니다만은 우선은 현재는 가벼운 승차 모드 보고 있습니다. 상부 쪽도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상부 쪽은 이렇게 트리밍 자체 네이비 풀 트리밍, 그리고 센터 쪽에는 블랙 컬러, 그리고 크림 베이지 컬러로 천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앞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센터 쪽에는 기아 순정 LED 부품 사용했고요. LED 전구만 바꾼 상태,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깔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어를 개폐한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아투원에서 가장 자랑하는 올 여름에 빛을 발휘할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 구조, 에어 덕트 구조가 자랑할 만합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도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1열, 2열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후속으로 가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본 차량은 몇 인승으로 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석 열겠습니다. 042-825-7759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후석 열었습니다. 자, 후석 보고 계신데요. 상부 쪽 커튼 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커튼은 상하 이동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캠핑등 역시 실내등의 센터 쪽으로 두면은 캠핑등도 들어옵니다. 물론 캠핑을 할 때만 유용한 것이 아니고 밤에 짐을 꺼낼 때 도와줄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2단 수납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투원에서 추구하는 의전용 시트 바로 4인승인데요. 6인승, 5인승이 아닌 완벽한 4인승 의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후석에 전부 다 떼어내고 2단 수납함을 하면은 가장 적절하다 강조를 합니다. 골프를 다닐 경우 골프채 및 보스턴 백을 아주 편안하게 실을 수가 있고, 더불어 1열, 2열, 특히 2열의 승차자분들은 전동 시트를 최대 170도까지 누워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 시에도 아주 피로감을 덜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단 수납함 한번 열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상부 쪽 수납, 이렇게 보시면 수납 공간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역시 열어보나 마나. 그리고 아래쪽은 글로벤 수납함, 즉 금형 제품인데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비밀 수납 공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 용품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고요. 세차 도구 등도 역시 별도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글로벤 트렁크 정리함 설명서가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도 역시 PVC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습니다. 닫았을 때는 이렇게 잡소리가 나지 않도록 락 장치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성인이 올라가도 끄떡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도 실제로 골프를 많이 다닙니다만은 저희 차량, 즉 3세대 차량도 마찬가지 4인승으로 똑같은 동일하게 되어 있고, 제 경험으로 미루어서 이렇게 제작한 4세대 신형 카니발의 완벽한 4인승 구조의 2단 수납함 어떠신지요? 실제로 사용해 보면은 승용 벤츠나 여러 가지 승용차의 트렁크에 골프백을 실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실을 수 있고,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2열에서 장거리 갈 때 아주 즐거움이 있다는 거 가시죠. 2열 쪽으로. 자, 반대쪽은 햇빛이 강해서 다시 운전석 쪽으로 왔습니다. 자, 2열 시트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출고 당시에는 9인승으로 출고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 부가세 공제 등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 차량은 이렇게 시트 구조가 4인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4인승 구조 변경을 해야 원칙입니다.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고 탈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점. 자,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트의 좌석 및 그 잠금 장치 시험 이해를 쉽게 한다면은 좌석의 위치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좌석이 순정 시트와 바뀌면은 차체와 시트의 잠금 장치, 즉 사고가 났을 때 이 시트가 안전한지, 즉 1석당 3톤 정도 당기는 시험을 해서 통과를 해야 바로 시험 성적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만이 합법적인 4인승
혹은 5인승, 7인승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트에 대한 인증 설명 했고요. 본 시트 작동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버튼은 언더 서포트 버튼이고요.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펼쳐집니다. 넓은 언더 서포트, 그리고 등판 뒤로 최대 170도까지 뉘울 수가 있습니다. 거의 취침 모드로 다닐 수가 있는데요. 취침 모드로 다닐 때에는 등판 자체에 있는 안전벨트, 자체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승차 시에는 순정에 있는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후 이동 버튼, 키의 크기에 따라서 전후 이동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열선 통풍 버튼, 현재는 열선이고 길게 누르면 다시 통풍으로 3단으로 변화를 합니다. 본 스위치는 창문 올리고 내리고 스위치, 자 창문 내리고 창문 올리고, 그리고 본 스위치는 도어 열림 닫힘 스위치, 그리고 USB 아울렛이 있습니다. 기아 순정에 있는 7인승 릴렉션 시트와는 달리 이렇게 전후 언더소프트 등판 모두 전동으로 할 수 있으며, 최대 등판이 170도까지 넘어간다는 것이 아트원 전동 시트의 특징입니다. 자, 이 전동 시트에서 취침을 할 수도 있고, 승차 시에 장거리 운행 시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거리가 있는데요. 자, 하나 설명해 드리면, 후석에 이렇게 29인치 QHD 모니터가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아 순정처럼 미러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닌 개인용 핸드폰과 핫스팟으로 연결하면 바로 유튜브 실행되고요. 유튜브가 실행된다 하는 것은 유튜브에 있는 노래방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노래방 시동 걸었을 경우에는 전체 스피커로 나옵니다. 하지만 음성은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블루투스 마이크 더싱 미라클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만 이용하면은 후석의 모니터에 유튜브 영상, 즉 노래방 원하는 곡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요즘 유행하는 안돼요 안돼, 뭐 간대요 글쎄, 이런 것을 시연하면은 바로 블루투스 마이크로 모두가 신나게 장거리 운행 시에도 노래를 하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연해보고 싶지만 저작권 문제 있을지 몰라가지고 혹시나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다음에는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가솔린 풀옵션 모델이 합법적인 4인승 완벽한 의전용으로 골프 혹은 장거리 여행에 최적화된 실내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 기아에서는 하이리무진 4인승이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정부 조달 혹은 아트원으로 계약하시면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가능한 완벽한 4인승으로 제작할 수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다양한 4세대 신형 카니발의 실내 구성 요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영상 이렇게 측면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